심사위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있습니다. 오늘 거기 세 분께서 말씀을 굉장히 잘해주셔야 되는 게 두고두고 이 자료로 회자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. 저희도 뭐 전체적으로 저희 지금 뭐 퍼포먼스 노래 듣기 전이지만 우리 심사위원석의 전체적인 분위기 심드렁합니다. 그렇군요. 이상수 씨, 이 팀이 좀 피했으면 하는 지점, 그런 지점이 있을까요? 피했으면 하는 지점? 네네네. 저는 그냥 안 보고 가고 싶어요. 굳이 볼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괜찮습니다. 얼마든지 말씀하시고 뭐 이렇게 해도 저희 네. 무대가 끝나고 나면 역사가 증명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좋습니다. 아니 이 팀에서 제일 기대되는 지점 뭘까요, 윤상 씨? 별로 없어요. 그 지금 이어서 라이브의 무대가 이어졌었잖아요. 두 무대가. 네네네. 얘들은 뭐 믿고 이러고 그냥 서 있는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. 아, 조금 걱정되는 무대. 자, 그럼 메달리카 팀이 준비한 무대 함께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. 왜 저렇게 부르지? 저는 확신합니다. 좋아하실 거라고. 시대성을 좀 초월했어요, 사실. 이게 지금 나올 수 있는 작품이 아니거든요. 이 곡을 듣고 앞으로의 미래를 여기서 읽어내지 못하신다면 약간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. 되게 하찮게 봤는데 굉장히 놀라운 무대여서